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현재 위치는 용해섬이고요. 지금 트라이포스가 지금 북동쪽에 있어요. 일단 바람이 서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북쪽으로 바꿔줬고요. 독재 써서 북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먼 섬이 보이긴 하네요. 지난번에 열매를 좀 살았는데 여기 갔다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노선을 좀 틀었습니다. 네, 종업 뭘까요? 이상한 섬이 있는데. 저 엄청 머네요. 지금 물고기가 점프하는 걸 보고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먹이를 세팅했고요. 이쯤 던지면 알아서 와서 먹죠. 고지대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도착은 아니지만 지역엔 들어왔잖아요. 뭔가 힌트를 주는데 데크나무 잎 타고 날아가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왜 고지된가 했더니 이래서 고지되군요. 저쪽 나무가 있으니 훅샷으로 올라가 볼까요? 근데 좀 머네요. 이쪽으로 올라왔고요. 설마 여기까지 데크가 탔나? 데크나무 잎이 아니라 운이 좋네요. 아이템 취소할 때 습관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거기 맞았어요. 오, 폭탄이 빗발치듯 날라오고 있습니다.
위쪽도 나무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이고. 자력도 얻었고 폭탄만 나오면 좋겠는데 폭탄은 안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던전인가요? 차례차례 하나씩 깨야죠 뭐. 아하. 하나 넣어주고 그거 맞았네. 뭐 이렇게 많아. 많이 터졌어요. 이럴 수가. 거의 못 먹었습니다. 하나 더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폭탄 먼저 먹어줬고요. 불이 켜지겠죠 뭐. 자, 옆방으로 가고 있고요. 여긴 뭐가 나오지? 해골 병사가 있습니다. 몇 개 없기 때문에 몇 개 다닌 거고요. 이제 아까운 폭탄이 아니게 됐네요. 40개면은. 자, 이쪽은 메인이고 이쪽부터 들어갈까요? 항아리가 쌓여있고 이런 경우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저기 뭐라고 하더라? 얻었고 여기 끼어있니? 그래도 뭐 두 개는 얻었어요. 전리품 목걸이 강탈한 거 빼고는 보상이 없네요. 마지막 방이고요. 나가면 또 전투하겠죠. 너는 마룡이니 회전되기 어딨어?
바로 있다. 소리는 나는데 하늘에 떠 있네. 화살로 맞춰야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하고 도끼 박치로 많이 보네. 어? 떨어진 녀석이 있었다. 어? 도끼 많이 나와. 왜 안 나오지? 화살로는 안 되나? 옥샷으로 끌고 올까요? 바닥에 있었는데. 잡았습니다. 밤송이 한 마리 때문에 문이 안 닫히는 것 같고요. 문이 안 열렸겠죠. 자, 나가면 세 마리나 있네요. 지금 하트가 많이 모자란 상태인데 일단 전투에 유리하기 위해서 좀 끌고 왔어요. 투구를 벗겼고요. 오케이. 있습니다. 쟤는 투구를 안 벗겼네. 타이밍 왔다가 이런 많이 떨어진 상태. 불안하네요. 투구 벗기기 성공. 이제 갑옷을 벗겨야 되는데 아이고, 옆에 있는 애한테 맞았어. 기둥이 하나 부러지면은 하트가 나올 텐데. 기둥을 하나 파야 되겠어요. 안 나오나요? 한대 맞았습니다. 아슬아슬하네. 아이고, 한대 더 맞았고요.
어부지리로 한 마리 남았습니다. 갑옷 벗겼어요. 됐다. 하트가 많아서 다행히 살았고요. 자, 마지막 전리품. 그래서 하트를 더 얻고, 베트. 자, 그럼 보상을 받으러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지도를 지금 4개쯤 얻었겠죠? 자, 지금 얻은 게 1, 2, 3, 4, 4개죠. 일단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손에 땀이 나는 전투였고요. 어차피 요정이 있긴 한데. 붉은 사자왕이 바로 앞에 있나 봅니다. 지금 안 보이는 각도에 있어서 찾았고요. 그러잖아, 암흑의 성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그게 문제인데. 물고기 섬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바네바이 섬에 가야 돼서 서쪽으로 바람을 바꿀 거고요. 지도를 다 얻으면 결국에는 돈 벌러 다녀야 돼요. 도치 아니었네. 저거였나요? 아닌데? 철의 섬인가 본데? 옆에 있는 섬인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 한 5만원쯤 주고 산 콘덴서 마이크를 쓸 수가 없으니 배가 아프네요. 넘어갔어. 이쯤인 것 같고요. 소리가 작아서 팬텀 파워라고 소리 좀 높여주는 제품도 샀는데
꺼낸 잡음이 미치도록 많아서 못 쓰고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편하긴 해요. 지금 헤드셋 마이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목에 거는 종류의 마이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입 앞에서 달랑거리는 게 좀 거추장스러워서 바꿔보려고 한 건데 쉽지 않네요. 여기 다시 도착했고요. 위쪽에 새들이 좀 많은데 일단 깃털은 뺏어줬고요. 위는 너무 높아서 화살로 잡으면 좋겠는데 위치가 애매해서 못 잡고 있어요. 대충 이쯤 나올 것 같은데 중간에 트이기도 하고. 어우, 방금 잡을 수 있나 했는데 놓쳤습니다. 일단 갈매기로도 올라가는 것도 오래 걸려서 가능하면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맞을 듯 하면서 계속 안 맞고 있습니다. 너무 높았네요. 포기.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자, 그러면은 쓸데없는데 시간 그만 낭비하고 갈매기를 불러서 올라가겠습니다. 어차피 올라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빙빙빙빙빙빙빙 돌고 있고요. 한 칸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따라잡혔네요. 잘하면은 됐다.
저 멀리 뭔가 섬이라도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근데 이것도 그냥 보물 상자인데. 지금 이 위치에 트라이포스 지도가 없네요. 그러면은 배가 잔뜩 있던 곳이 있는데 거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군사자왕은 어딨지? 저기 있다. 배랑 전투를 해야 되나 봅니다. 저번에 지하로 내려갔던 데는 거기도 그냥 보물상자밖에 없었거든요. 옆에 배저 저거 세대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보면은 여기 그냥 배가 있었거든요. 배 표시가 지도 위치로 와서 그런가 안 보이는데 왼쪽은 그냥 배인 것 같고 오른쪽 배도 되는 전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이 느려서 천천히 가고 있고요. 바로 앞에서 부대. 어딨지? 그냥 배가 아니라 저것도 대포였네요. 색깔이 좀 달라서 그런 달라보여서 그런 건가. 아, 지도가 이 배 안에 있나 보네. 이 가라앉은 위치를 기억했다가 기억할 게 필요 없죠. 저기 지금 빛나고 있으니까. 일단 요 방해꾼을 먼저 잡아야 되겠습니다. 잡았고요. 여기였나요? 왼쪽에도 하나 빛나는데. 내려볼게요. 보물지도네요. 그러면은 저 앞에 있는 빛나는 곳으로 왔고요. 대충 이쯤인 것 같으니까 내려보겠습니다. 헐, 50루피야?
신나는 게 없는데 그럼. 앞에도 보물 표시가 나는데 얘도 아니면 어떡하죠? 다 열어봐야 되나? 아, 아까 거는 그냥 보물 상자고 이거는 격파한 보물 상자인가 봅니다. 얘일 수도 있겠네. 구슬이 떠 있는 걸 보니까 또 50 루피야. 자, 마지막 아까 세대 격파했거든요. 이게 마지막인데. 저 앞에 하나 더 있으니 저기도 가보겠습니다. 아까 황금색 배는 그냥 보물 상자가 든 그냥 배인가 본데요. 얘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빛나는 것도 없고 여기는 바늘바위 섬밖에 없는데 북쪽으로 올라가 보죠. 경계를 넘어서 트라이포스 지도를 한번 다시 봐야 되겠어요. 대충 좀만 더 올라가면 아직도 안 벗어났네요. 저 조만한 오른쪽에 있는 섬이 더 아래 있는 지도였겠죠? 지도래. 요 아래 구역이겠죠? 자, 구역 넘어왔고요. 지금 보면은 그 황금색 대포 표시는 맞아요. 일단 이를 모를 섬에 왔는데 저기 물고기가 있네요. 세팅하고요.
새로운 섬. 아, 마음이 급해서 읽지도 않고 그냥 닫아버렸네. 일단은 다시 내려가서 내가 있던 위치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격파하고 바로 인양해야 되나봐요. 네, 이미 격파해 놔가지고 없을 텐데. 대충 저기 물고기 있는 데까지 가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다시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늘바위 산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